하나에 많이 남아드릴게요. 반찬이 김치 없어요. 김치. 여기 묵하고 이게 맛있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이거 하나씩 나눠 주세요. 그렇지.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이건 장수하세요. 아, 거의 없어요. 빠질 뿐. 잠시 부담이요. 짬뽕 부담. 아이고, 우리 여기 부산이 굴고. 진짜 좋다. 맛이 안 하실게요. 네, 여기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야외에서 가족들과 여러 가지 체험 그리고 그림 그리기 대회 그리고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떡만둣국을 제공해드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5월 가정의 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복지관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특별히 그림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크랩박스, 물감, 색연필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어른의 손이 닿지 않은 순수한 어린이 작품이어만 인정이 되고요. 제출한 작품은 반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상은 4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대회에 참석한 아동 및 가족분들께서는 꼭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림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발달상담센터 지경혜 원장님, 복지관 유아교실 강사 및 개인화가 최명맨 선생님입니다. 학생, 학생 여기 봐요. 여기 할아버지 봐봐. 어디 학교 다녀요? 중앙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2학년. 어서 그래요. 잘 그려서 오늘 1등해요. 네, 어서 그리 봐요. 아니에요? 나 유치원 다니. 화감 줘요. 그림 예쁘게 그렸네요. 이런 방법이 있었지. 오늘 그림 잘 그려서 1등해요. 네. 감이 나와도. 감이야, 연필로 해서 그려야지. 이거는 색칠을 하고. 나 이거 신발 아니야? 엄마 나 알맞이 꼼꼼할 거야.
Thank you.